네, 해주세요. 근데 사는 건 셀프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다 해줘요. 아, 자리 앉으면 다 와서. 네. 손님을 자청한 학부형들의 주문을 기다리는 성산인 벌써부터 잔뜩 긴장한 눈치입니다. 에스프레소 하나, 아메리카노 세 잔 주세요. 한 잔하고 세 개요?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거요? 네. 뭐요? 세 개, 세 개. 아메리카노, 한 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커피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주문을 받아오긴 했지만 성산이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입니다. 그저 성산이의 주문에 맞춰 커피를 내리는 수정이, 주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된 걸까요?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선생님은 중간에 끼지도 못하고 애가 탑니다. 이거 어떡하지? 왜? 뭐가? 적게 나왔어. 아, 괜찮아. 커피는 또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 우왕좌왕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알았어. 사람 기다리겠다. 빨리 해. 서빙 담당 다혜는 손님 기다리실 걱정에 마음만 급합니다. 이거 봐. 아메리카노가 한 잔 오고 에스프레소가 세 개가 왔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다가 네. 뜨거운 물 좀 타주세요. 네. 너무 진해서 또 써요. 아, 좋겠어요. 뜨거운 물 좀 타주세요. 자, 그거 선생님이 이제 조금 도와줄게. 다혜야, 거기다가 쟁반에다 다시 갖고 오세요. 됐다. 지켜보던 선생님이 급기야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그저 아이들이 대견한 학부형들. 장애 부모라면 그게 다 꿈일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애 부모의 다 공통된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선생님은 다시 처음부터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소리 지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 맞아. 용재는 잘했어. 네. 용재는 잘했어. 종서도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성산이는 네. 반대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정확하게 소중이한테 얘기를 못 해줬어. 네. 주문을 정확하게 못 받은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음에 주문 받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네. 알았죠? 네. 잘했어. 잘했겠습니다. 소정이는 주문대로 잘했어요. 잘했어. 그래. 우리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 그래. 잘했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려워도? 네. 왜 재밌어요? 어려운데? 그냥 커피 만드는 게 좋아서요. 성산이 아까 실수했잖아요. 왜 실수했어요? 아, 또 문제 바꿨어요. 네? 문제 바꿔왔고요. 근데 미소로 아, 안 읽겠습니다. 바리스타 쪽으로 취업을 나간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바리스타가 되려면은 정말 피나는 눈물이 진짜 있을 정도로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또 어렵다고만 또 거기 접근을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오후, 선생님에겐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작업한 물품들을 싣고 업체로 향하는 길. 이거 저희들이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요.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게 저기 이게 좀 각이 있어서 여기하고. 불량 없죠? 예. 너무 잘 잡았어요. 네.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업체를 찾아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힘들어하진 않나요? 아니요. 우리 애들이 와서 네.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습 시간에 네. 이거 뭐 마을버스 한 번만 타고 오면은 바로 올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애들이 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면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행복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로 생각을 하고 취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선생님의 출근 시간은 아침 7시를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해 과일을 씻고 손질하는 것이 선생님의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많이 식사를 못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 주스라도 한 잔씩 드시고 좀 애들을 좀 더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와서 간단한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아침마다 주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아침 식사 우유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특수교사 생활을 해오며 누구보다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동료 교사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실어